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뭘까요? 네, 6.1 지방선거로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이슈가 있습니다. 언론개혁 입법 논의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됐는데요. 네. 활동 결과 보고서만 채택됐을 뿐 특위 구성에 단초가 됐던 언론 보도의 징벌적 손배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이슈는 미디어 직설 코너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이슈인 만큼 네. 오늘 언론미디어 특위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된 이유가 뭔지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결론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채택한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보고서에는 반론권 청구 강화, 또 뭐 해외 기업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등록 의무화, 아마 지금 구글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글도 이제 그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또 미디어 거버넌스 제도 개선, 또 기타 논의, 또 언론 특위 재구성의 필요성을 담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뭐 여러 가지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그리고 또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뭐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이 지금 현재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이 논의가 9월에 이제 이 특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중재법 개정을 포함한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또 그 결과물로서 이제까지 나왔던 것이 너무 이제 특별한 어떤 결과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허탈한 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건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다. 이런 것 정도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이렇게 네. 합의를 하기 어려웠을까요? 네, 당초 언론특위 활동 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어요. 첫 회의부터 뭐 종료일까지 한 뭐 하기로 그러니까 미디어 특위를 하기로 하자라는 게 9월이었고 또 구성이 된 게 11월이었으니까 사실 12월 말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이 끝난 시점인 5월 29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던 건데요. 네. 언론 특위가 논의한 의제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방송법, 뭐 신문법, 망법, 뭐 기사 열람 차단권, 차단 청구권, 뭐 징벌적 손배를 포함한 뭐 언론중재법이 이제 사실은 여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짧은 기간에 집중 논의를 이어가도 모자랐을 텐데 사실 그 기간에 국정감사, 뭐 인사청문회, 뭐 대선, 뭐 지방선거 등 정치적 어떤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사실 국회 내에서 번번이 회의가 순연되는 등 제대로 이제 논의가 제대로 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위에서는 뭐 고성 한번 없이 특위가 끝났다. 말 그대로 특위를 위한 특위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위에서는 뭐 앞서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됐다고 말씀드렸던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사실 언론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논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관행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게 정치권에서 공영방송을 이제 이사 추천을 하면서 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국회 언론 미디어 특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뭐 시민사회 그다음에 현업단체 등의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뭐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국민 참여 공영방송 이사 사장 추천제 이건 아마 좀 접하기 어려우셨던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요? 네네. 뭐 이사나 뭐 사장 추천을 뭐 정권의 그 여야 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던 것에 좀 더 벗어나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인원수 늘려서 한 25명 정도로 늘리자. 그것을 국민 참여제로 하자라는, 민주당이 이제 당론을 발의했고, 또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치적 흑연주의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뭐 대의제를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추천제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좀 발언을 좀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아, 뭐, 이사회 정원을 일률적으로 25인으로 확대한 근거와 논거가 뭘까? 또 방송사별로 뭐 이사수를 조정하는 것이 뭐 어떠냐? 뭐 이런 등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 의견이 다 담긴 보고서만 채택됐을 뿐, 사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진척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포털 뉴스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 방안. 이거는 지난 대선 때도 여야 후보들 다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여야 모두 포털 규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합의를 유일하게 했던 내용이었죠. 예. 그리고 민주당도 지난달 27일 당론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포털의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별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포털은 뉴스 검색 결과 뭐 언론사 구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뉴스 서비스를 할 수 없다. 뭐 인링크 서비스를 없애고 아웃링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투명성 면을 법적 기구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사실 그 아웃링크로 했을 때 뭐 몇 년 한 정말 그 청취자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 인터넷에서 포털에서 그 뉴스를 봤을 때 기사를 볼 때 광고로 덮인다든지 아니면 기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든지 뭐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웃링크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네. 또 투명성, 그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했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했을 때 굉장히 경직된 구조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자라는 어떤 안만 나왔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뭔가 논의만 들어갔다 하면은 오히려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논쟁만 하다 끝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볼까요? 이번에 최근 우리 언론 보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7일 오후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뭐 김대기 비서실장, 뭐 경호처장, 뭐 최상목 수석과 함께 종로 인근의 피자집에서 점심을 했다라고 하면서 경제수석이 오늘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를 점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사진을 공유해 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었다고 해요. 예. 이 보도가 나간 이후로 뭐 뉴스원, 뭐 서울신문, 연합뉴스, 강원일보 뭐 등등 뭐 모든 매체들이 앞다퉈서 동정 기사를 쏟아냈죠. 더군다나 동아일보 같은 경우엔 윤 대통령이 만찬 후에 청계천을 걷는 사진을 찍어서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비공개 오찬 뒤 청계천 사측하는 윤 대통령 뭐라고 하면서 청계천 산책에 나섰던 시민들도 갑자기 나타난 대통령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었지만 친근한 분위기였다라고 이제 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갑자기 예고 없이 윤 대통령 일행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사진 한 것 찍으시면 어떨까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소통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동정 보도도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문제는 이게 이제 선택적 소통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 신분일 때도 경호 문제를 이유로 일정을 공유하지 않고 뭐 기자 접근을 제한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도 있는데, 문제는 뭐 이제 그 당시 뭐 경제 5단체와 만남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서 뭐 그 보도했던 언론사의 페널티 방침을 세우기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민들과의 만나고 산책하고 하는 것은 소통 정치라는 것으로 이제 홍보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보도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또 뭐 행보와 관련된 좀 가벼운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맞는 거냐. 더군다나 정권 초기에 대통령의 역할, 뭐 알 권리, 방향, 정권의 방향 등등 사실 보도할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보다도 이런 보도가 나오시는 것이 문제이고 또 이렇게 나오는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판적 보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사실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최근 언론들이 공개 행보에 나선 김건희 여사 보도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보도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가 신은 신발, 패션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는 공인이잖아요. 네. 공인이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또 그 보도를 마치 연예인들 가십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배우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네. 대통령 실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통해 언론에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친오빠 그다음 팬카페의 뭐 대표 등을 통해서 전달되고 얼마 전에 그 대통령 공간에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게 지금 문제거든요. 대단히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이것은 사적인 통로인 것도 문제고 또 공적인 인물이 사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단히 가벼운 행보와 관련된 것들이 보도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듯이 공인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족이고 또 그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적인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지금에 보여지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또 국민의 알 권리와도 관계가 있냐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좀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 영분을 담당하는 직원을 좀 추가로 선발하고 있다, 뽑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아쉽게도 미디어 직설 코너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네. 조금 전에 살펴본 전원유진 문제도 그렇지만 갈수록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언론의 신뢰는 사실은 언론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언론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인들 스스로가 이 저널리즘을 그 지키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이 문제에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가 정보가 신뢰 있게 우리 사회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알 권리와 관련된 국민의 어떤 헌법적 가치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수많은 미디어 이슈들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